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다음 이제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이제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법의 초점은 정비사업의 6가지 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업을 구분하는 게 그러니까 정비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먼저 1장 총론, 1장 1절, 굵은 1번, 도시정비법 환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환권이란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새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환지는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권은 이제 여기는 이제 오래된 건축물, 새 건축물도 같이 가게 되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던 권리 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1장 2절 여섯 가지 정비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다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오래된 주택가 손보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요. 그러니까 사익 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있고, 다음에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옥지구 정비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한 블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은 여섯 가지 사업 다 기본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니까 정비 구역이 아니라 가로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그러니까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여섯 가지 사업의 정의. 먼저 각각 맞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 사업이어서 달동네는 도시군 계획 시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한 거고요.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택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많이 낙후합니다. 정비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하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건물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는 큰 거 들어왔죠. 도로는 크게 되어 있고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여기는 그러니까 한옥지구에 새로 시설을 넣어주는 겁니다. 주요적으로 시설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도로공사, 수도공사로 온 게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건축물 대신에 토지건축물이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를 합니다.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는데 이상 네 가지 사업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하는 거고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로 아파트죠. 아파트에 지상권자 따로 있는 거 아니죠.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걸 부속 토지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여섯 가지 사업의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시행자에 대한 기본 규정들이 있습니다. 원칙적 시행자, 그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로 구분되는데요.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관리자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나머지 사업들은 다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역시 시설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고 주택공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합만이 아니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
그러니까 뭐요? 그쪽 땅 주인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합이 하는데, 아니면 소유자가 하는데 다른 자와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건설업자 등과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에 부과되는 초점들이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예외적 시행자. 그러니까 조합, 공익사업인데 조합에게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공적사업이 8가지가 있으면 조합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사업이 8가지가 있으면, 이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돼서 9가지가 됐죠. 9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을 제끼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아니면 땅부자,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부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시장군수 주공, 시장군수 주공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끼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건데 이건 법이 어수선 엉망이어서 그냥 여기는 포함해서 써져 있는 거고요. 다음에 여섯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주는 것을 환권하는 것을 관리 처분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권, 그러니까 정비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처분 안 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설을 넣어주러 온 거죠. 따라서 뭐 토지건축물 손댈 리가 없고요.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니까 그 중에 일부로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는데 환지 안 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요. 재건축은 땅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환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애당초 관리 처분이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는 거고,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어서 환지가 없습니다. 집 손대기도 바쁜 거죠. 여기는 시설이 극혈악한 곳이었죠. 시설을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 개량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시설을 넣어주자는 사업이죠. 시설 넣어주면 스스로 주택 개량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수용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달 동네, 더 열악한 동네, 그 개인가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갖고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 내용들이 여기에서 두 문제이고,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일단 단어가 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풍부한 그림들을 붙여가시면서 내용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단어를 외워야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내용이 이해되면 단어도 선명하게 구분이 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번 정비법의 역사 해설. 그러니까 정비법은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정비 사업이 있지만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정비법의 중심이고요. 네, 거기에 도와주자는 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추가된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거의 민법 조건죠. 민법 조건으로 시작된 재건축 사업과 아주 소규모에서 거의 민법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전혀 다른 여섯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비사업의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공익사업이니까 세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죠. 다섯 채 갖고 있으면 한 채고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이 싫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섯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바글바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위로 의정부, 서울 아래로 수원, 성남, 거기까지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한 채나 세 채까지를 준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이나 아니면 한옥지구 보존 사업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게 초점이고요.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굵은 2번 정비사업청이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6가지 정비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한 거고요. 2번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열악하고요. 3번 주택재건축사업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하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6번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요. 3-1번 첫 번째 점 네 가지 사업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합니다. 두 번째 점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를 하는 거고 3-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및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재건축에서 땅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고요. 재건축 사업에서 콘크리트 없이 땅만 갖고 있어도 돈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3-3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동의를 계속 얻으면서 가게 되는데 그 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이에요.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입니다. 한 사람이 당연히 여러 개 갖고 있어도 당연히 한 표인 거죠. 동그라미 4번은 관리처분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굵은 4번,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문장을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보면요.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또는 이제 지정개발자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칙이요. 옆에 있는 찌그만 표를 보시면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을 집어넣어서 공적 주체가 반 넘게 출자한 회사니까 거의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번 그런데 그 계속 표에서 보시면 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으라고요. 도와주러 가는데 동의를 받아야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문장 기니까 그 표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사업을 하는데 원칙,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표의 작은 동그라미 2번, 세입자 수가 작거나 기타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 동의 빼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 셋 중에 누군가가 시행을 한다. 동그라미 3번,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이하는 문장들이 많지 않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죠. 동그라미 2번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공동시행 중에 누구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조금 차 있는데 그건 초점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각각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6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굵은 5번 정비사업 예외적 시행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가 뭐냐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작은 1번은 토지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어찌저찌 하는 거니까 대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2번에 민관 합동법인으로 일정한 요건. 작은 3번 신탁업자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등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 5가지 정비사업이 다음 공적사유 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기중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지정개발자에 대해서는 1, 2, 8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계속 1번부터 1, 2, 8 초하리 7번이 있는데 가운데 2에 2가 있으니까 전부 9가지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특별한 지정개발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9가지 중에 3가지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은 9가지 모두 다 소유자 조합을 지키고 시행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굵은 6번형 정비사업 시행방법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설을 넣어주는 거니까 관리처분 안 된다. 다음에 환지 안 된다 3가지 재건축 땅만 갖고 있으면 대상자가 아닌 거죠. 다음에 여기는 관리처분 환권이 안 되니까 환지가 안 되고 소규모 사업이니까 집 짓기 바쁘죠. 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주택이 있고 더 열악한 동네에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장 3절 정비사업 절차요. 정비사업 역시 그러니까 주요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에 그러니까 그 여기다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1번 위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비계획 이러저러한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 위치가 지정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시행자들이 있었죠. 그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토지 소유자 A, 건축물 소유자 B 등이 있겠죠. 다음에 그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설계도를 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쓰게 됩니다.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에서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 계획. 여기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 계획. 근데 거기에 이러저러한 말을 붙여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고요. 행인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의 도장,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데 또 그때는 또 말장난 사업시행 인가라고 합니다. 다음에 정해진 설계도가 있죠. 그래서 그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아파트도 포함이 될 거고요. A에게 이쪽 꼭 그 자리가 아니니까요. A에게 이쪽 5번 땅을 준다. B에게 101동 307호를 준다. 세 번째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환권 계획을 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걸려있어요. 정비사업은 시설도 엉망 건축물도 엉망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시에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그래서 손댈 사업을 해야 될 정비사업을 해야 될 즉 손대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되냐라고 하는 10년짜리 시간표를 세우는데 그 10년짜리 시간표 10년 동안 어디는 언제쯤 들어간다라고 하는 10년짜리 시간표를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재건축 경우에는 시설은 양호하죠.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진짜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 다음 절차로 가게 됩니다.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땅이 지정된 거죠. 여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람이 정해진 거죠.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만 사업을 하는 거죠. 정해진 사람들로 바로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에서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거 받으실래요? 분양 신청을 받죠. 서로 좋은 것 받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자본주의죠. 깔끔합니다. 냉정하죠.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는 거 내역 정리한 게 관리처분 계획이고 관리처분 계획까지 확정한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죠.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이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경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여기까지가 포함되는데 두 번째 계획 앞에요. 여기까지 걸리는 내용이 좀 양이 많겠죠. 먼저 2장 1절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A시에 시설항만 건물항만 인구시 한 150군데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하자는 걸 정하는 겁니다. 우선 1차, 그러니까 첫 3년 동안 40군데 사업을 한다. 2차, 그러니까 그 다음 3년 동안 60곳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3차, 그러니까 그 다음 3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 50곳 사업을 한다는 걸 정하게 되고, 150군데니까 각각 번호를 매겨서요. 001, 그러니까 1번, 어디 어디 재개발은 2016년에 정비계획 수립에서 본격 출발시켜라. 040, 어디 어디 도시환경은 2018년에 정식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뭐 동그라미 1번 뭐 그런 내용들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둘째 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10년짜리 시간표이고 동그라미 3번 10년짜리 계획 5년마다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의 절차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제껴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공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가 이 공람을 위한 공고 때죠. 공개됐습니다. 신문 발표가 났는데 놔두면 투기꾼들 또 난리일 거잖아요. 당연히 투기잡자 투기 억제 대책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2장 2절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재건축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설엉망 건물엉망이 정비사업인데 재건축은 시설은 양호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자는 거죠. 건물이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은 당연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시면 될 거고요. 단지 바깥에 있는 곳은 단독주택 등으로 떠올리시면 되고 거기는 집 한 채를 갖고 안전진단하기가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를 쬐서 벽이나 기둥에 금이 갔는지를 따지는 게 안전진단인데요. 그냥 한 채야 그냥 장부 보면 됩니다. 장부를 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형.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진 연도가 있는데 그건 지방마다 달라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정해진 연도가 지났으면 노후불량 건축물, 아직 그 연도가 아니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닌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쓰는데 돈 많이 듭니다. 서울의 잠실 주공 5단지 안전진단 비용 3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가 드는데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조사 비용이죠. 행정계획 비용이니까 안전진단 비용 당연히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2장 3절 이제 정비계획에 왔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굵은 1번 정비계획 내용에 2번 정비구역 다음에요.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고요. 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고요. 이런 거에 대한 큰 가닥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3번 도시공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5번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 등등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굵은 2번 정비계획 수립결정 절차요. 우선 그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오른쪽에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대도시장은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는 다 일선 기관에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하는 거는 다 일선 기관에서 진행을 해서 안을 완성해서 올리면 여기서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확정 발표하면 됩니다. 뭐 동그라미 1번 그 절차들은 생략하고요. 뭐 2번 역시 마찬가지죠.
2장 4절 정비구역 지정 효과. 땅의 범위가 결정됐죠. 사람의 범위가 결정됐습니다. 사람이 정해졌다고요.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마감 쳤다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마감 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감 친 날을 뭐라고 하고요?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일 뒤에 장난해봤자 아파트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동그라미 2번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러저러한 쪽수 증가 사람 수 증가시켜봤자 다 투기행위라고 보고 새 아파트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돈 줘서 내쫓는다. 현금 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해졌죠. 그 사람들로 조합 만들어 사는 게 원칙인데 이게 없이 바로 조합을 가게 하면 조합 만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죠. 땅 가진 사람 생각 다르고 건물 가진 사람 생각 다릅니다. 큰 땅 가진 사람 작은 땅 가진 사람 생각 각각 다르죠. 건물에서도 상가 주택 생각 다 다릅니다. 아우를 수가 없어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합을 만들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가자는 뜻입니다. 굵은 1번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이 나서서 전체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의 승인을 받는다. 정회 깡충인 거죠. 정회 깡충 난 12시 깡충입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즉 조합 설립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업무와 운영규정 등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추진을 구성해서 시당군수의 승인을 얻는다. 정호의 깡충이라는 거고요. 점 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었죠. 그래서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어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면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 즉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세부적인 업무까지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추진회가 따로 없어도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2장 6절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칠판 잠깐 저쪽을 보시죠. 칠판에서 6가지 사업의 중요한 특성들 정비구역, 정의, 토지등 소유자, 시행자, 예외적 시행자, 시행방법 몇 가지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사업의 족보가 달랐었죠. 그러니까 족보가 달랐기 때문에 그 조합도 써져있기는 조합이지만 2번 재개발 조합과 4번 도시환경 조합은 같은 족보로 가지만 3번 재건축 조합과 그 다음에 6번 가로구역 조합은 그 자체가 또 성격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 조합의 차이점에서 또 거의 두 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의 차이점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조합 운영의 공통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각 사업들의 차이점들을 잡아두시자고요. 조합의 차이점을 다 요약한 표입니다.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과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같은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3번 재건축사업 조합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족보이고 6번 가로구역 조합도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이쪽은 정비법의 중심이고 공익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재건축과 재건축은 민법 족보 5채 간 사람이 5채 받아가 있다. 가로구역은 그러니까 워낙 소규모에서 거의 민법 수준입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그러니까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과반까지 동의를 받았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에 우선 숫자로 보면 개도 3 하나, 건동 2 하나, 그러니까 전부 3, 3, 그러니까 고사리, 가사리가 있는데요. 그 정도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총수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려면 주로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렸죠. 각 동마다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 이상과 단지 전체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경우에는 총수 5분의 4 그다음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누가 조합원이 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입니다. 찬성 반대의 관계없이 강제가입이 되는데 재건축과 가로구역은 그러니까 민법족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민법에서는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걸 뺏어와야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도로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 하기 위해서 뺏는 거는 수용. 네, 민법에,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법에 있습니다. 민법족보에서 어떤 특정한 필요가 있으니까 개인 걸 뺏는 것은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민법족보니까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를 통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것을 조합이 뺏어와서 그것을 소유가 돈 주고 뺏어와서 철거를 하게 되겠죠.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A가 조합원입니다. 그걸 B에게 팔면 즉 낡은 주공아파트 팔면 어떻게 되냐고요. B가 주공아파트 낡은 주공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가 된 거죠. B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자본주의에서 사고 팔 수 있는데 사지 못한다 팔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갈 수가 있죠. 모잡자 할 때요. 투기잡자 할 때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뭐 서울에 그 개포동 가락동 쪽에 아주 낡은 오래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0평형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10평짜리 아파트가 12억, 13억을 했습니다. 왜요? 돈 주고 사면 14억, 15억 될 게 보이니까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거 놔두면 계속 13억, 14억, 15억, 16억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는 안 된다. 새 아파트 안 준다.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낡은 아파트를 사도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근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내려오는 건 투기꾼이 아닌 거죠. 그 경우에는 될 수 있다. 원칙, 예외, 그 예외가 가게 됩니다. 집을 몇 채를 받냐고요. 그건 이제 관리처분 쪽에 가서 보도록 하시죠. 문장형, 굵은 1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1번 동의요건. 그 아래, 그 표에 제일 아래 그 문장이 있는데 뭐 이걸 이제 외우기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삼 많이 나는 동네예요. 옛날에는 뭐 충청남도 금산입니다만 요즘에는 그 아래 무진장 전라북도의 무주진한 장수 그쪽에서 인삼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삼 재배는 또 이제 막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 기후 조건이 맞으면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인삼 많이 나는 동네에서 거기는 닭도 뭐 쪼아 먹고요. 인삼 쪼아 먹고요. 깍두기 담글 때 인삼으로 담그고요. 그러니까 개도 삼 물고 댕기죠. 개도 삼 하나는 물고 다닙니다. 그 동네는 전부 삼삼 그러고 다닌다고요. 개똥이도 주머니에 삼 하나 들어있고 소똥이도 삼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건동이도 삼은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 동네에서는 전부 삼삼 그러고 다닌다고요. 애써서 키운 그 삼을 강아지 물고 도망대니까 네이놈 잡아서 너 백이숙자와 같이 고사리만 먹이겠다. 그러니까 가사리, 고사리, 가사리인 거죠. 개도 삼 하나, 건동이 하나 전부 삼삼, 고사리입니다. 그 정도의 동의 요건을 추가로 받아서 그러니까 설립, 인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 동그라미 1, 2, 3 읽는 거 생략합니다. 1-1번, 1-2번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이다,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등기해야 된다. 굵은 2번 조합원의 자격 2-1번 표에서요.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죠. 오른쪽 하녀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돈 주고 뺏어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투기잡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5명 설치고 다니지만 한 표 따라서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는 얘기죠. 1번. 소유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데 땅 하나를 480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480표, 그래서 480채요?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한 표, 한 채라고요. 2번.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쪼개는 놨는데 다 그 집 식구들이더라고요.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믿을 건 우리 식구들밖에 없네. 식구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합쳐서 한 표. 작은 3번. 조합 설립인 가구, 1인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등을 양수해서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데, 조합 설립인 가로 명단이 확정됐는데 그 다음에 쪼개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할 수 있다. 돈 주고 뺏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1번.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은 자. 2번. 재건축은 주체 추가로 아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동시에 갖고 있어야 조합원이 된,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동의자에서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재건축에서 건축물만, 토지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난다고요. 돈 주고 뺏는다는 거죠. 작은 3번 생략합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2-2번.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 표에서 보시면 표의 동그라미 1번.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과 그러니까 투기과일주가 아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지위가 이전된다. 표에서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 재건축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이전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투기과일지구 내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 등의 경우에는 이전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잡으시면 되고 문장 읽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조합 운영의 공통점. 조합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죠. 그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지금 여기서는 읽는 걸 생략하도록 하죠. 자, 이상을 통해서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람이 정해졌으니까 조합까지 만든다까지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를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합니다. 굵은 1번,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점,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라 두 번째 계획이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구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설계도에 들어가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굵은 2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요건과 절차, 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장구수가 확정한다는 거면 되겠습니다. 3장 3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의 효과.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청을 받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사람부터 먼저 찍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땅값이 얼만지, 집값이 얼만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굵은 1번, 종전 토지 건축물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된다.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계획 곧 보실 관리처분계획 내용 가운데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이때 써지는 겁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써지는 자리는 관리처분계획에 써지는 거죠. 기타 내용들은 붉은 2번. 아까 이쪽은 민법 쪽 보니까 매도 청구. 공법 쪽 보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뺏어와서 철거를 해야죠. 아니면 그러니까 공급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뺏어와야죠. 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 것.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90제곱미터면 종전께 그만 아파트를 한 채 신청할 수 있다. 30제곱미터면 아파트를 줄 수가 없잖아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채를 준다. 이 사람은 줄 수가 없죠. 근데 30제곱미터 3명이 모였으면 90제곱미터 있으니까 아파트를 한 채 줄 수도 있죠. 이 사람 거는 이 사람에게는 새 토지 건축물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나 새 아파트도 못 봤는데 나 그냥 이대로 살텨.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돈 주고 뺏는 게 이쪽 공적 쪽부에서 뺏는 거는 수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매도 청구와 수용에 대한 그 가닥 차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 관리처분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누구한테 어디 어디 준다를 할 거니까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과 문장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가시죠. 설계도에서 120채를 짓는다고 정해졌습니다. 근데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보죠. 그러면 100명에게 자 분양 신청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지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절차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열어놓고 있고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나는 어떤 거 받아야지 신청을 합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신청했고 80개요. 그러니까 20명은 신청하지 않았고 120개니까 남은 거 40개가 남았다고 치죠. 이 중에 핵심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받겠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대상이 되는 거죠.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돈 줘서 내보내야 됩니다. 날짜로는 60, 30에서 60 플러스 20, 90이 되는데요. 뭐로부터 며칠인지 그 흐름들을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문장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기타 등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동그라미 2번. 그럼 이분들이 분양신청을 하는데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 정하고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 100명이 각각 80명이 하나씩 80개를 신청했죠. 이 80개를 분양설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80개인지 79개인지 신청기간이 끝나야 알죠. 동그라미 4번.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서 내보내야죠. 동그라미 6번. 시행자는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 철회한 사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한다 안 한다가 정해지는 건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요. 사장 2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역시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전체 그림은 어떻게 잡는다라고 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내용이겠죠. 그림으로 보면 뭐 다음과 같은 게 될 겁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토지건축물 중에서 조합원에게 어디 어디 준다. 전체 토지건축물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와 건축물을 준다. 나머지는 공적인 건데 그 공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고 그걸 위해서 조합원은 언제 어느 정도씩은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전에 어디 어디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A에게 여기 300지로는 B에게 새 토지건축물은 어디 어디 준다. 이상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주 내용입니다. 1번 분양설계 전체 토지건축물 가운데 조합원에게는 이쪽을 분양한다. 2-1번과 2-2-3이 같은 겁니다. 한 덩어리죠. 2-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2번 환권 역시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다 옮겨주는 거니까 기타 권리도 다 정리해 놔야죠. 그러니까 2-2번 종전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2-3번 그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서 임차권, 특히 그 가게에 새 들어오신 분들의 그니까 보상금 마련, 보상금을 어느 정도로 산정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 갖고 갈등이 많습니다.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이 사람들한테 어디를 줄 거냐고요. 3-1번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3-2번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가격을 확정할 수는 없고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종전은 철거를 하게 되니까 종전 가격을 정해야 되는 거고요. 분양 예정은 추산액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머스크댓에 대한 3-2번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생략하고요. 4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이런 내용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어디 준다. 전체 조합원에게 어떻게 주고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가닥이 정해지는 게 관리처 공개액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러면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데 그 새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즉 아파트가 주된 초점이 되는 거죠. 굵은 2번. 관리처 공개액 기준 가운데 주택 공급 기준 2-1번, 2-2번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요약한 표가 2-2번 동그라미 1번 아래에 있는 그 표입니다. 2-2번 그 표로 보도록 하시죠. 옆으로 다섯 칸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도 관리처분 있다고 그랬죠.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다섯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런데 60제곱미터 이하, 18.7평입니다. 찌그만 집 지으면 한 채를 더 얹어줄 수도 있다. 재건축은, 만약에 이때 다섯 채였다고 한다면 다섯 채 갖고 있어도 재개발 도시환경은 한 채만 주는 거죠. 재건축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과일 지구면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과일 지구가 아니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으로 나뉘는 겁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법 족보로 시작한 거죠. 다섯 채 가진 사람이 다섯 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거라고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면 다섯 채, 열 채 갖고 있었으면 열 채를 받는 겁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면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죠.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라고요. 세 채 이하까지를 주는 겁니다.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 과일 지구면 투기 잡지 않은 거에서 한 채를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제곱미터 이하를 재면 한 채를 더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는 세 채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택 공급에 이쪽을 또 하얀색으로 쓰면 한 채를 주고 한 채 더 얹어줄 수가 있다. 주택 공급 기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거죠. 굵은 3번 이런 내용 다 정리해서 올리면 시장군수가 관리처 공개액 인가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다음에 4장 3절 관리처 공개액 인가가 있으면 사업에 들어가고 이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설계도대로 사업이 다 완성이 돼서 다 만들어졌으면 누구누구한테 어디에 준다. A에게 5번 땅, B에게 307호. 어디에 정해진 대로요. 관리처분계에게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제5장 굵은 1번 준공인가가 있으면 준공인가, 준공검사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이고요. 굵은 2번 역시 새 토지건축물을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줘요? 끈으로 묶어다 주는 게 아니라 발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그림 그대로요. 네 번째 칸에 있는 소유권 이전한다고 고시 발표를 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똑같은 말이죠.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즉 다음날에 똑같은 말이에요. 전 관리처 분계에게 정해진 대로 새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고 기타 권리들도 다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굵은 2번에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게 관리처 공개액이 정해져 있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시 발표한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대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발표에서 넘겨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등등 등기된 권리나 대항력권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밤 12시에 소유권 확정되고 새로 시작이 되고요. 기타 권리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청산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지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업이 끝났으니까 계산이 돼서 새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면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주거나 받거나 해야죠. 깨끗하게 계산 끝내는 돈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옛날 땅값, 집값, 새 땅값, 집값 그 차익이 청산금입니다. 깔끔하게 계산해야죠. 역시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5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 그 고시가 있은 날 밤 12시죠. 그때부터 5년간 그러니까 저당권,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흐름이나 이 소유권 이전 이런 내용들은 그 개발법의 환지사업과 비슷한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비법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칠판이 쭉 보시면요. 이 여섯 가지 사업의 특징, 차이점을 구분하는 데에서 두 문제, 정비법이 전체 여섯 문제죠. 여섯 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쪽 조합의 차이점에서 한 문제 반,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여섯 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인 거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사업 이름이 해외에서 나오셔야 돼요. 해외에서 쑥쑥쑥 나오셔야 그래야만 그 차이점들의 가닥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표 두 개면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를 맞추십니다. 익숙해지시기만 하시면은 다른 과목 다른 법보다 차라리 더 쉬운 게 정비법이에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 이하 다음 내용으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